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2022년 내년 이민년에는 12개 띠중 저는 쥐띠들 내년에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재물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다. 괜찮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이 부분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쥐띠는 1948년생 무자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1960년생 경자생, 1972년 임자생, 1984년 갑자생, 그다음에 1996년 병자생이 있습니다. 여하튼 쥐띠들 내년 2022년도 이민년 이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1948년생 무자생입니다. 무자생. 그 다음에 1960년생 경자생입니다. 그리고 1972년생 임자생, 1984년생 갑자생입니다. 그리고 1996년 병자생. 자, 이 쥐띠들이, 내년 쥐띠들이 이민년에, 2022년도, 2022년 이민년, 저는 좀 여러 가지 어떤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아니면 기회를 잡을 것이다, 혹은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 생각지 않은 물질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런가?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쥐띠들은, 여기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쥐를 이야기합니다.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자가 임자에서, 이민에서 인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라는 것은, 자는 오행상으로 수를 이야기합니다. 물을 이야기합니다. 계절을 이야기하면 겨울을 이야기합니다. 겨울. 달로 이야기는 지금처럼 12월달을 이야기합니다. 12월달, 겨울철에 물이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러면 춥죠. 춥고 냉하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춥고 냉하다. 춥고 냉하면 활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교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 쥐띠를 가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혼자 시간을 잘 보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끄떡없이 잘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쥐니까, 추우니까 누가 옆에 있어도 좀 고독을 잘 느낍니다. 배우자가 있건 없건 고독함을 잘 느낀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이 쥐에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런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특히 내년 이민년에는 이 띠들이 내년 이민년에는 저는 이 부분을 기회와 돈과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혹은 이 띠들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굉장히 할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조금 동그라미 괜찮다. 돈과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수동적이고 능동적이지 않은 이 수동적이고 조용히 있는 사람이 내년에는 기회를 잡으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발휘하고 돈을 취하려고 하는 행위를 할 것이다. 왜 그러냐? 얘가 겨울 움츠려 있죠. 춥고 움츠려 있는데 내년 이민년에 들어오면 인이란 자체는 봄을 상징을 해주죠. 봄이에요. 봄. 겨울에서 봄으로 간다 이 말은 봄으로 변한다는 것은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어떤 꿈틀거림, 새로운 움직임, 시도가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적극성이 나오게 되고 활동성 움직임이 일어나는 시기에 직면을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이 쥐띠들이 그렇게 소관을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뭐냐? 이제는 이렇게 안 살겠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하다 보니까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돈과 관련된 부분도 할 것이다. 이걸 이야기입니다. 근데 돈은 어떤 거냐? 특히 여기에서 이런 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전간에서 병이나 쥐띠가
모든 쥐띠가 천간에 병화가 있거나 정화가 있을 때 이럴 때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조금 내년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생각지 않은 물질적인 기운을 취하거나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유리할 수가 있다. 단 얘가 있으면서 옆에 이렇게 신이라는 글자하고 합을 해서 아니면 인이라는 글자하고 합을 해서 깨져 있는 경우만 제외한다면 저는 내년 이 쥐띠가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 괜찮을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어떤 조직 생활에서 기회라도 얻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임자년에, 아니, 근데 이민년에 이 쥐띠들이 이민년에 이러한 활동성 움직임을 버리고 또 그러한 행위를 취하게 되는데 다시 조금 이야기해보면 자가 겨울을 상징해서 겨울을 지나서 봄으로 오는데 이 속에는 이 가운데는 소축자라는 것이 있는데 올해가 소축해인데 춥고 냉했다 이 말이에요. 쥐띠들이 소가리를 가슴앓이를 2021년과 2020년 두 해를 소가리 가슴앓이를 많이 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소가 있으면서 소띠가 들어오고 가면서 얘가 올해 양력으로 2021년도 양력으로 10월 넘어가면서 11월달 이후부터 얘 여기에서 새로운 희망의 싹이 트기 시작한다. 이 속에 있는 을목이 싹을 트기 시작한다. 이 을목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를 하는 것인데 얘가 여기와 믹스가 되면서 인 속에 있는 병화 인성에는 간목 이 부분에서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이민년에 이 쥐띠들이 이런 부분에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 21년 이 춥고 냉한 기운, 우울한 기운에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주는 연월 일시 전체로 봐야 정상입니다. 그렇게 해야 온전한 건데 이 띠 하나만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러나 이야기하기는 이렇게 과언하기는 좀 어려우나 그러나 이 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민년에는 태어난 연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연도에서 연도를 맞았을 때, 세월을 맞았을 때, 그래도 이러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자신있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년에는, 쥐띠들은 내년에는 이미 2021년도 신축년, 가을 지나면서, 자, 그러니까 11월달 이후, 지난달 이후, 그 다음에 12월달, 지금 아직은 춥고 냉하지만 그러나 춥고 냉하지만 이미 싹이 트고 있다 이 말에 싹이란 것은 꿈틀꿈틀 뭔가 희망의 싹이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움직임의 싹이고 활동의 싹이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지. 그래서 조금 제가 보기에는 2022년도에는 이 어둠의 시간에서 벗어나지 않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사주 전체 흐름이 중요하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그러나 이 띠만 가지고도 저는 이렇게 충분히 한번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가볍게 한번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